가까이 극장이 없어 영화 보는 일이 열날 행세했던 전남이지만 그래도 영화 보는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영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세 번째 작은 영화관인 진도 아리랑 시네마. 1978년 극장이 문을 닫은 지 40년 만인 지난해 여름 진도에 생긴 영화관입니다. 그동안 영화를 보러 목포의 극장까지 가야 했던 불편은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극장을 찾은 이용객이 진도군 인구 두 배가 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서 술이나 먹고 앉았고 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농한기 돌아오면 그랬는데 그래도 농한기에 이런 좋은 극장이 생겼으니까 많이 우리가 하려고. 전라남도가 극장이 없는 곳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입니다. 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완도, 곡성, 화순 등의 극장이 생겼고 다음 달 보성의 작은 영화관 7호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 명칭처럼 100석 안팎의 소규모지만 지역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극장 가는 일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전남이지만 꾸준히 영화 관람 횟수는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민간 영화관보다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관람객이 많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9곳의 지역 주민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